안녕하세요. 저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 김용만이라고 하고요. 2015년 광복 70주년부터 2019년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이제 준비위원 그리고 이 시민위원 단장으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조부님께서는 이제 광복 시점까지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신 거고요. 이제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1945년 11월 23일에 이제 광복이 되고도 한참 뒤죠.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임정 요인으로서 환국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니까 미군정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작됐던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간의 그런 이 한마디로 좀 마찰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이제 11월 23일에 개인 자격으로 이제 쓸쓸하게 좀 초라하게 이제 환국을 하시게 됐죠. 사실 그때부터가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던 게또 그렇게들 표현을 하시는 게 이제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민들 내에서 분열이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이 미군을 앞세웠던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소비엇 유니언이라고 소련을 이제 앞세웠던 그런 사회주의로 말미암아 이제 정치적인 그런 변화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본인께서는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막아보고자 이제 어떻게 얻었던 이 광복인데 그 광복을 하고 나서 우리들끼리 싸워서 이렇게 분쟁이 되냐 이 분단이 얘기가 되고 있느냐 이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는 이민 정말 우리 이 독립운동 이후에 구국운동을 이제 하시게 됐죠. 그래서 뭐 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분단은 절대로 안 된다 하시면서 결국은 이 사회주의 쪽, 그러니까 김일성을 만나러 이제 북으로 가십니다. 이제 그때 가실 때까지는 또 그때 가실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할아버지시죠. 김신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되셔서 같이 활동을 하실 텐데 증조부님을 수행해서 이제 김일성을 만나서까지도 어떻게든 이한 민족으로 분단이 되지 않게끔 좀 만들고자 노력을 하셨는데 그 이듬해 이제 증조부님께서 이제 암살을 당하시고 또그 48년 8월에 또 이제 이 남한 정부가 또 단독으로 수립이 되면서 결국은 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한반도 나눠진 한반도가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증조부님께서 광복군을 창설을 하시게 되면서 이 나라에게 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전쟁이란 거는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수단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었던 상황이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군이라는 이 한마디로 이 나라로서의 그 조직을 통해서 투쟁을 했다라는 부분을 꼭이 역사 속에 남겨두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군을 그 임정 기간에도 꼭 창설을 하셔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을 이제 밟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하셨었다가 이제 그 계획들이 실천이 되기 전에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갖추지 못했었던 그런 요건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파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아들인 이제 둘째 아들이죠. 이제 김신 할아버지에게 그런 이 한마디로 이 이념이 좀 전달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김신 할아버지의 회고록에 봐도 이 군에 대한 그런 이 강조하시는 모습들을 몇 가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너는 지금 이제 이 미군으로 하여금 이제 바라봤던 그 공군의 힘 같은 것들을 이제 이좀 가지고 공군의 뜻을 좀 펼치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이제 김신 할아버지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이제 그 임정 기간에도 이제 떨어져서 이제 공군 훈련을 받고 계셨죠. 그러다가 광복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이제 타지에서 공군 훈련을 받고 있다가 그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됐고 본인께서는 광복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조부님께서도 그러지 말아라. 훈련을 다 끝을 내고 돌아와서 더큰 뜻을 이제 도모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훈련을 쭉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군 훈련을 이제 타국에서 마치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이제 국군 중에서도 공군 창설에 있어서 힘을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께서 이 공군에 대한 그런 이 한마디로 사랑 그리고 또 이제 또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군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시면서 결국 이제 6대 참모총장까지 이제 되셨죠. 이제 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들인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공군 장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요. 김신 할아버지께서는 공군에 몸을 담으시면서 6대 참모총장까지 이제 계셨고 이제 한마디로 그런 이 애국심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저까지도 이어져서 이제 할아버지의 아들 저희 아버지 그다음 저까지도 이제 공군의 장교로서 그 활동을 하게 됐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조부님께서도 그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는 이제 우리 나라를 우리가 직접 지키고 이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싫지만 그뭐 우리의 이 자유를 뭐 훼손하는 그런 안 좋은 세력들에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할아버지께서 기억을 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께서는 증조와 할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셨나 봐요. 고아원을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면서 버림을 받을 뻔했던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도 이제 아버지다 보니까 그리웠나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는 떨어져서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아야 했던 때다 보니까 이제 편지가 온 거에서 그 우표를 분명히 이제 아버지께서 침을 발라서 붙이셨을 거니까 이제 그 우표를 떼다가 본인께서 이제 그 냄새를 좀 맡아보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침 냄새를 맡아가면서라도 이제 아버지를 좀 이렇게 느끼고 싶으셨던 얘기를 주시는데 이제 어렸을 적에는 사실 공감이 많이 안 됐는데 좀 그런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가족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창공원이 원래는 이제 효창원이었죠.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전에 이제 정조의 맏아들 이제 문효세자께서 이제 묻혀 계셨던 곳에서 이제 일제강점이 시작되고 1940년에 이제 한마디로 우리 그 당시에 이 조선의 기운을 이제 뺏어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죠.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뭐 이렇게 성스러운 곳을 이제 골프장을 지어가지고서는 좀 의미를 좀 퇴색시키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쭉 있다가 결국은 1940년에 이제 지금 알고 계신 이 효창원이 효창공원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부터 효창공원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광복 이후에는 이제 증조부님께서 환국을 하셔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하셨었던 일이 그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순국하신 분들을 이곳에 좀 양지 바른 곳에 좀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제 처음에 그 3의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님 그리고 지금 이제 감회로 조성된 이제 안중근 의사의 이 묘를 만드셨고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임정요인 묘역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49년에는 정작 이제 본인께서도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안장이 되셨는데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정부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미군정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이 예의를 갖추는 이런 한마디로 이 묘지가 없었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효창원을 그 한마디로 이 순국 선열들의 이제 묘지로 좀 이제 만들고자 하셨고 지금 알고 계신 국립현충원보다도 전에 이제 조성이 됐었던 곳이겠습니다. 그래서 백범 선생께서 감사한 마음도 있으셨지만 우리 순국하신
이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제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들이 좀 많으셨고 또 이제 그런 순국하신 분들의 가족분들에 대한 그 미안함도 많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께서 하실 수 있는 거라고는 진짜 이 나라를 찾기 위해 활동을 하신 분들이다 보니 이제 그분들의 유해를 우리나라에 모시고 오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해서 한국을 하시자마자 이제 챙기셨던 일 중에 첫 번째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둘째 아들인 이제 저의 김 할아버지, 김신 할아버지 그리고 영화로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박열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묘역을 좀 조성을 하게 됐고요. 또 이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효세자의 그이 묘지여서 당연히 이제 터가 좋은 것들은 이제 뭐 알고 계셨지만 더 의미가 있는 게그 무효세자의 그 효창원을 일제로 하여금 한마디로 그 의미를 퇴색당할 뻔했던 그리고 사실 퇴색을 당했었죠. 당했던 것들에 대한 이 회복이라는 의미, 원복이라는 의미를 좀 담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을 이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이 항일 운동을 하신 분들을 모시고 옴으로써 그 일제의 만행을 극복을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으시고 싶으셔서 이곳으로 모시고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그런 이 권력 다툼 속에서 원래는 가장 성스럽게 만들고자 했던 곳에 정말 좀 이질적인 이런 시설들이 좀 자리를 잡게 된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효창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방공 위령탑이라든지 등등이 좀 이곳의 원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끔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마치 일제로 하여금 우리의 그 조선의 묘지가 이 한마디로 흐트러졌었던 것 같은 혹은 그보다도 더한 정말 이 아픔이 있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 1950년 혹은 이제 효창 운동장에 들어섰던 60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이제 한마디로 그런 이질적인 시설들 속에 좀 감춰져 있던 곳이 좀 제대로 다시 원복이 됐으면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성역화라는 표현을 쓰셔서 지금 이 효창공원이 이 다시 효창원 수준의 이 모습을 찾을 때이 성역화가 돼야 된다라는 말보다도 저는 정상화가 된다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효창원이 원래 일제 강점기 때 그렇게 의미가 퇴색됐던 거를 극복을 하고자 만들어졌던 곳인 만큼 이제 원래 이 효창원의 의미들이 좀 온전히 우리 세대까지 좀 이어질 수 있게끔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